12번째죠. 12번째 주제는 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카 오프닝 시점 AI 얘기 들어보시면은 이게 시범 코딩 실습 시범이에요. 코딩인데 자동차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동차가 나왔느냐 하는 건데 자동차도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딩하는 과정들을 쭉 여기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쁜 자동차 모양들이 쭉 몇 개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자동차를 만들게 될 겁니다. 만들고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자동차 부분에 쭉 다 설명되는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여기 내용들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동차, 어떤 자동차를 코딩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죠. 어떤 자동차냐니까 기존의 자동차랑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기존의 자동차와 다르게 자율주행 전용입니다. 오직 자율주행만 가능한 자동차이죠. 따라서 기존의 차량에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게 많아요.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엔진도 당연히 없죠. 전기차니까.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라이트도 없고 그죠? 그리고 철제 그 뭐 샤프트라 그러나요? 차체라 그러죠. 차체도 없고 타이어도 훨씬 가볍고 작습니다. 타이어도 가벼운 기존의 두꺼운 자동차용 타이어는 없습니다. 다 없다. 그죠? 지금 그림에 대충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핸들이 있죠? 핸들이 있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보여요. 근데 헤드라이트 여기 있어? 핸들도 없애고 그죠? 앞에 이 부분 까만 부분 다 없어지고 여기 안에 있는 엔진도 없애고 헤드라이트도 없애고 형태가 거의 가깝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손 발로 이렇게 밟아서 가는 어떤 그런 비슷한 건데 거의 이런 형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2인승으로 한다고 할 때 기존의 자동차 무게의 10분의 1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 자동차 무게의 10분의 1 이하. 이하이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10분의 1 이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것이 모든 주행 에너지를 도로에서 조달. 도로가 어떤 도로냐니까 태양광 도로. 태양광 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가스차나 전기차와도 다르죠. 전기차는 충전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충전기도 없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좀 더 혁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리눅스 머신이에요. 리눅스 머신이고 이거 그리고 이면 그리고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 자체가 오픈엣이 기반으로 됩니다.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리눅스 머신이죠. 각각이 리눅스 머신이며 전체 차량들이죠. 들이 하나의 차와 자동차입니다. 하나의 차량. 전체 차량들이 하나의 차량이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코딩하고 하는 거 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쪽으로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미있을 거예요. 전자공학 중에서도 전자기학, 마그네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물리학 있죠. 뭐 오른손의 법칙, 왼손의 법칙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랑은 전혀 다르죠. 자율주행이고 도로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니까 별도의 화석연료도 쓰지 않고 별도의 전기도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가 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작성을 해나갈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예, 네. 이런 형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비슷한 형식이 될 거예요. 꼭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게 막 그 자전거 바퀴잖아요. 자전거 바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도로도 특별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형태의 도로도 같이 설계를 할 거예요. 여기 네. 그렇게 해서 교육도시, 제주 AI 교육도시죠. 거기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이고 차량 가격은 대당 100만 원 이하로 생산 가능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